시각장애인들은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시각적 한계가 있는데요. 촉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세계적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.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1일 시각장애인 전문 전시 공간인 S갤러리를 개관하고 촉각 명화전을 개최했습니다. 촉각 명화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림을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도록 작품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밖에도 갤러리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대체도서와 생활용구, IT 보조공학기 등 130여 개의 교육자료와 미술작품이 전시됐습니다. 전시를 기획한 이인혜 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함께 문화를 누리길 소망한다며 비장애인들도 갤러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